안녕하십니까,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싱글몰트에 입문하게 해준 글렌피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글렌피딕을 마시면서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글렌피딕을 아버지가 21만원 주고 사주셨었거든요. 가격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근데 21만원은 지금도 아빠 찬스가 아니면은 제 돈으로 구매하기 좀 후덜덜한 가격은 맞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구매해야 한다면 전 글렌피딕 18을 구매할 겁니다. 마트에서 구매하게 되시면은 거의 2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면세점은 반가격이죠. 면세점에서 11만원 정도 주고 구매하였는데요, 가격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전염병 사태 전에는 면세점에서 이렇게 접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마저도 차단이 돼서 너무 아쉬운 실정입니다. 약간 쉐리 느낌인가 이게? 확실히 12년보다 사양배향이 좀 더 강하게 나고요. 약간의 쉐리, 그리고 약간 나무향 뭐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딱 그 정도만. 처음 느낌은 좀 세다, 강렬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기분 좋은 쉐리향과 달달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글렌피딕 18 이상부터는 마트에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이 시국에 더 자주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반갑다 친구야. 이번에는 저와 가장 추억이 많은 글렌피딕 15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10년 전에 처음으로 싱글몰트를 마셔봤다고. 그 당시 나이에는 이제 발렌타인 17년산이 짱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아는 척 하는 거죠. 이제 야, 너네 싱글몰트 마셔본 적 있냐? 이러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술부심을 좀 부렸었습니다. 글렌피딕 15입니다 코스트코에서 10만원이고요. 예전에 남대문 주류상가에서 1리터를 87,000원에 자주 구매했었습니다. 남던 사장님이 1리터 다시 들어오려면은 4년은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5년은 코르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18년은 코르크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싱글몰트를 처음 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남대문 주류상가를 가서 이 글렌피딕 15 1리터를 87,000원 주고 구매를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마셨는데 그 당시에는 발렌타인 17년산이 키광짱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마시고 다들 감탄했었습니다. 되게 부드럽다고.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즐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크게 향에서 차이가 나는 걸 못 느끼겠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글렌피딕 18이 15보다 스파이시함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맛있게 먹기 때문에 굳이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위스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뭐 평가를 안 해도 평점이 굉장히 높은 위스키이고요. 그리고 입문자분들이 처음에 이걸로 입문하면은 정말 꽃길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글렌피딕 12년입니다. 왜 12년을 가장 사랑하냐면요, 글렌피딕 15년을 하나 먹을 돈으로 글렌피딕 12년은 두 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글렌피딕 18년을 하나 먹을 돈으로 글렌피딕 12년은 네 병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게 무슨 논리야? 나는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을래. 그냥 난 맛있는 거 두 번 먹을래. 저는 가성비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를 네 번을 먹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 취향 차이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은 굉장히 엿습니다. 굉장히 은은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맛은 확실히, 근데 여기를 마시고서 이거를 마시니까 이게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평소에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확실히 글렌피딕 18과 15에 비해서 뭔가 찐득한 맛, 좀 뭔가 깊은 맛은 부족하지만 나 싱글몰트야 그래도 기본은 해 이런 느낌은 줍니다. 글렌피딕 12 남대문 주류상가에서 제가 55,000원 주고 샀지 마트 가면은 1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게 부족한 위스키긴 맞는데 근데 폄하받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위스키예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거를 마시면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가성비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거는 정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한잔할 때 괜찮은 위스키예요. 괜찮은 위스키고, 다만 얘들을 먹고 왔더니 오늘은 좀 다음에 보자. 무조건 비싼 게 최고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윳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위스키, 저는 글렌피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